안녕하세요. 채미 예수님,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백남일 요셉 수사 신부입니다. 2021년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수도의 공동체의 모든 수사님들, 그리고 3회 회원분들과 우리 수도회를 위해서 늘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후원회원분들, 또 우리 수도회에 관심 갖고 항상 기도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신자분들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수사님들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뭐 다소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만은 여전히 늘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가끔 타 수도의 수사님들 그리고 본당의 사목 중인 신부님들을 만나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직자 혹은 수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사실 이러한 새로운 사태 속에서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물음을 던지고 무엇보다 이러한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겨주신 주님의 부활을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쇄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부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부활 맞이하는 이사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활 축하 인사드립니다. 알렐루야. 감사합니다.